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자, 마운테인 블레이드 워밴드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네, 일단 그래서 저번 편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네, 그냥 병력들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살살 예, 지금 딴 동네에서 다 전쟁 중이어가지고 소아디아랑 케르시트랑 전쟁 중이고 다음 베기어랑 막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천천히 좀 한번 전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땐.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어서 누가 막 뭐랑 뭐랑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었나? 가끔가다 버그처럼 해가지고 근처에 싸우는 애들 없어도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런 경우였나 보네요. 자, 일단 케를라단이 85명 아직도 이래? 아직도? 아니 야 애들 좀 늘어야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느냐 여기? 네, 겔라드 이거 일안 하나? 애가 병력 늘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네요. 일단 업그레이드 준비 한번더 끝났고요. 자, 정예보병 둘, 허스칼 하나, 기병은 기사 하나, 그 다음 궁병은 저격병 하나. 얘네는 숙련 전사하고 척후병으로 좀 나눠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어우, 야, 궁병으로 13명 다 업그레이드 돼? 아우, 역시. 역시 우리 친구들이다. 네, 아주 그냥 훌륭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스와디아 기병, 베기어 궁병. 일단 요렇게 올려가지고, 네, 오랜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전까지는 그 전투해가지고 애들 그꿀 빨아먹을 수 있어가지고 내비뒀던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빠르게라기엔 좀 오래두긴 했지만요. 자, 화살 한 발, 어이구, 명중샷 두 발. 바르고 안 좋은 걸 쓰시나봐요. 되게 간지럽네, 박혔는데. 아이구야. 자, 마무리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많이도 있네요. 해가지고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야, 저기에도 있어? 멀리에도 있다. 이 정도면 한 맞으려나? 좀더 높게? 여기? 네, 좀더 가까이 가가지고 쏴야 되겠네요. 거참. 야, 애가 또 을식을 잃냐, 어떻게 된 게. 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애들을 좀 그냥 끌고 와야 되나, 이거? 자, 화살 한발쏴 죽이고요. 2번, 1번 대응 유지하라고 하고, 1번, 1번. 2번 그냥 여기에다가 있고,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움직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우, 야, 숫자가 좀 많네요, 애들이. 한 발. 자, 침착하게 한 발. 침착하게 다시 한 발. 자, 좋아. 너희는 하나만 정리해. 남은 건 내가 다 정리하마. 는? 뭐야. 증원군이 왔잖아? 뭐야, 이게? 증원군 한번 되게 뜬금없이 또 오네요. 일단 이게 잘못하면 아군을, 아! 좀 미안하다, 야. 괜찮아. 너희들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자, 칼 들고 달려가 봅시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이건데 왜 이렇게 많이 직원군이 뭐 이리 많이 왔냐? 야, 얘들아 일단 좀다 들어와봐. 다 들어와봐. 적증원군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자, 일단 한 발, 두 발, 정리해주고, 한 발. 움직이지 마라. 확 그냥, 다리를 그냥 쏴불란께. 움직이지 말고. 자, 정리 다 됐고,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이쪽
이쪽에 있는 애들이 몇 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화살 좀 주워갈게요. 자, 여기 화살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자, 16발. 어휴, 깔끔하게 잘 정리해놨네요. 자, 32발까지 챙겨두고, 얘 또 뭐야. 어디 보자. 남은 친구들이 어디에서 활질을 하고 앉아 계신가? 저기요? 분명히 이쪽이라는데 어떻게 된 게 보이지를 않네요. 어디야 얘네? 올라가면 또 보이겠죠? 자, 일단 천천히 올라가 보면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뭐야, 얘네 어디가 있는 거야? 야, 나와 빨리! 뭐야, 어디야?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있네, 저기. 어, 셋이었잖아? 둘이 아니라. 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셋이었네요. 자, 일단은 우리 친구 화살 한 발, 우리 친구도 화살 한 발. 예, 누가 도망가는 것 같은데, 야, 서. 어딜 도망가, 야. 아따, 저놈 저거, 참. 아군이 죽는데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것이요. 자, 그래. 정리하고요. 자, 한 발 더 쏴 잡고. 한 발, 두 발. 오케이, 정리해냈고. 남은 애들이 저기 또 리젠 됐네요. 아, 진짜 많이 또 나온다. 저기 있네, 저기. 자, 한 발. 뭐야. 오예. 한 발이 맞았네? 웬일이야? 는 또 생겼군. 아, 그만 나와, 진짜 좀. 아이고, 너네 지겹지도 않냐? 그냥 그만해. 그냥, 빨리 판 물려. 그 와중에 일단 잠깐 렉이 걸렸는데, 설마 이거 튕기는 거 아니겠지? 자, 오케이. 컴퓨터 정신 차리고. 아, 뭐야, 이거 숨바꼭질이야? 내가 참 센스가 좀 있네요, 약간. 어? 아. 자, 군병들 돌격하고 보병들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돌격하라고 하고. 자, 썰어버리고. 또 나오냐? 넌 또 뭐야? 야, 이. 자, 이제 진짜 끝났겠지? 이제 진짜 끝났겠죠? 네, 오케이, 끝났네요. 그렇게 돼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아드실라다가 아마 걸려가지고, 네, 한 마리가 또 남아있나 봅니다. 일단 챙길 거 싹 챙겨주고요. 되돌아감 하나 누른 다음에, 네, 스노도시까지 가가지고, 네, 저기에서 좀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빵 하나 실수로 팔았으니까 얘도 그냥 다시 가져와주고, 소시지 이런 거 다 가지고 오고, 오일이랑 공구랑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건 다 됐다 치고. 자, 200원 주고 천천히 계속 돌아댕겨 봅시다. 야, 근데 얘는 진짜 스노도시 영주는 진짜 관리 엄청 잘한다. 벌써 병력이 234명이에요. 와, 6,700원, 네, 받아갔고요. 하룰루스가 437명 끌고 댕기고 있고. 근데 아, 이거 그 입전쟁이구나. 네, 소아디아. 소아디아가 왜 이렇게 먼 데다가 전쟁, 케르지트한테 굳이 왜 전쟁을 걸었나 했는데 애들 입으로 전쟁하고 있네. 예, 그거 가끔 가다가 전쟁하자고 해놓고서는 아예 그냥 그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쟁 활동을. 네, 그런 경우인가 보네요. 네, 보름달과 케르지트가 내 휴전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할마 먹으려고 전쟁 한번 걸려나?
들어오면은 열심히 잘 반겨줄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뭐 살펴보면 알겠죠. 자, 길마 아저씨 맡겼던 일, 아이 그만해 제발. 소좀 그만 보내라 그래라. 이제 그놈을 속이자. 네, 제발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야 이거? 전투 중인데, 아, 서론 도적이랑 전투 중이구나. 마문을 부대. 맘루크, 정예보병, 저격병 하나, 베기어 호위병, 허스칼 하나. 베기어 만들고, 베기어 숙련전사 둘에다가 척후병 셋으로 만든 다음에, 정예군병 셋만 더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싸워봅시다. 네. 자, 아군들, 우리는 피볼 필요 없다. 네, 그냥 가만히 앉아있자. 애들 그냥 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동해 있으라고 하고, 얘네 캐리지트 기반으로 돼 있는 애들이구나. 네. 아, 기병하단 진짜 많기는 많아요, 캐리지트 애들이. 일단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나아볼 만한 것 같으니까 군병들 그냥 앞으로 좀더 오라고 하고, 보병들 대형 유지하면서 애들 좀 지켜주라고 한 다음에 여기까지. 야 잠깐만, 잘못 온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대기 타라고 한 다음에 열심히 한번 싸워봅시다. 그래, 너희가 그 서론 도적이라고. 와, 근데 한 판이 끝나네. 이야, 역시 이게 확실히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아, 얘네 백이어 애들인데, 아, 백이어인데 이렇게 병력이 많아? 와. 자, 일단 왕국 세력과의 관계가 뜬금없이 올라가긴 했고요. 네, 자벨린 두개 있고, 유목민 활 하나에다가 기타 등등 다 있는데. 챙길 거다 챙겼으니 됐다 치고요. 레이바딘에서 혹시 뭐 살만한 거 있나 한번 살펴나 봅시다. 무기 투 핸디드 사브르. 지금 이건 클리버가 훨씬 더 나으니까 굳이 써먹을 만한 거 같진 않고. 와, 명공을 쇼트 밀리터리 사이드. 길이가 112에다가 속도가 91짜리네요. 와, 길이가 좀 짧고 속도도 좀 느려가지고 얘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이야, 휘두르기 50이야? 대박템이네, 그냥. 워보우. 아니야, 대량 볼트가 좀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그냥 가지고 있고, 대량 송구다살. 로독 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한번 했던 얘기가 로독 쪽 병력 한번 길러볼까? 이 생각을 한번 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니까. 자, 로독으로 쇼핑도 할 겸, 그 다음에 그 병력 모집도 좀할할 겸, 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봅시다. 자, 로독 애들이 느낌으로는 전반적으로 그 스와디아 애들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하던데. 과연 테크업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잘 살펴보면은 되겠네요. 자, 정예궁병 친구들 다 넣어주고, 백이어 호위병 하나, 그 다음에 스와디안 석궁병 됐고, 이제 따로 넣을 만한 애들이 허스칼 넷, 기사 하나, 그 다음 저격병 하나에다가 스와디아 저격병 하나, 백이어 정규보병 등등 해가지고 다 준비해두고. 자, 로독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로독, 예, 아, 반갑습니다, 로독 여러분. 아이고, 예, 우리, 저희, 그, 만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이고, 아무튼 그냥 뭐, 반갑긴 반갑네. 자, 패드너에서 징집병 하나 더 추가해주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로독 쪽에는 지금 거의 들른 적이 없다시피 하네요. 맨날 전쟁도 스와디아하고, 그 다음에 어디였더라?
예, 전쟁만 하더라도 맨날 스와디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케르지트랑만 하고 그 다음 노르드랑 전쟁할 때도 그냥 예전 스와디아 땅으로만 그 노르드에다가 발 담고 있을 때도 그 예전 스와디아 땅까지만 나와봤고 막 그래가지고 자 일단 레블론으로 간 다음에 합류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해 주고요. 미라스 성 됐고 아 얄렌으로 가가지고 자 쇼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 무기 뭐 팝니까? 스트롱보우. 예, 이름은 스트롱인데 그렇게까지 막 좋아 보이진 않고요. 오우, 야, 무거운 쇼트 볼그. 네, 볼그 이런 것도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대량 다트. 대량인데 8개밖에 안 나와? 이너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글레이브, 헤비 크로스보우. 혹시 라이트 크로스보우보다 좀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나? 마상용 랜스 하나. 네, 그렇게까지 막 좋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아, 근데 상품 상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사야 되겠다. 치즈, 과일, 빵, 양배추,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씩 다 구매해두고. 자, 다음은 벨루카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젤카라 가는 게 낫겠네요. 갈 거면은. 젤카라 들리기 전에 버블 안에 가가지고 로독 징집병 마무리 다 채워주고 마지막까지 다 채워주고 젤카라 무기 상인 스트롱보우 군용 클리버 네 워클리버 군용 클리버 약간 차이가 있나봐요 이게 그 다음에 투핸디드 사브르 하나 있고 이게 끝이야 이게 기왕하는 김에 좀 좋은 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끝인가 보네요. 라이트 크로스보우, 라이트 크로스보우. 아, 혹시, 방어구 쪽에서는 좀 괜찮은 게, 근데 방어구 좋은 건 하긴 뭐, 다,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다 보면은 하나씩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여기선 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8, 몸통 방어력 8. 야, 근데 두꺼운 라멜라가 좋은 거긴 한가 보다. 와, 낡은 라멜라보다 방어력이 두 배가 올라가네요. 근데 젤카라는 이게 관리가 잘안 되고 있나? 왜 이렇게 하찮다는 식으로 나오냐? 일단 벨루카로 간 다음에 아 아이고 뭐 하는 놈들이세요, 님들. 산적이세요? 어디야 이놈? 네, 마지막으로, 아, 저놈이구나. 아이고야, 보호색에 가까워가, 애가 좀 어두운 데 있는데 어두운 옷을 입어가지고 좀 알아보기 힘들었네요. 자, 아무튼 정리했습니다. 200원. 네, 용돈벌이 잠깐 했고요. 워보우, 25짜리. 워보우가 그냥, 네, 워보우가 그냥 거의 그냥 그 최종 테크에 가까워 보이네요, 느낌에는. 와우, 네, 무거운 그레이트 롱 바디체. 지금 쓰고 있는 게롱올 스파이크인데, 길이가 185대 155. 아, 근데, 예, 길이 보고 가는 게 낫겠죠? 자. 모닝스타, 휘두르기 80, 예, 38. 케르지트 칼이랑 헤프트 블레이드. 밀리터리 시크릿이면 이 낫이야, 이거? 낫으로 그냥 머리를 쿡 찍어버리나? 네. 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길 잘했네. 일반 크로스보우 하나 있네요. 자, 일단 구할 만한 애들은 다 구한 듯하니, 딜림으로 올라가 봅시다. 자, 7800원 벌어놨구요. 전사 하나랑 정예 보병이랑 기사 하나에다가 보병 장교, 산란 맘루크, 용병 기병이랑 정예 군병 5명, 허스칼 하나, 스와디아 저격병 하나, 그 다음에 백이어는 정규 보병 하나 만들고, 궁병이 셋에 로독 징집병 얘네는 창병으로 한이 정도만 만들고, 남은 거는 싸그리다, 네, 석궁병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백여초 기병도 좀만 키워보기나 할까요, 걔네? 뭐 일단 이렇게 해두고, 아 이제 돌아다니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레이바딘에서 예. 네, 뭔 일이나 나오는지만 보면서 이곳에서 잠시 동안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르지트 애들 좀, 예, 많이 여기 이쪽으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예, 아, 케르지트란다. 산란 애들 여기 이쪽으로 되게 많이 다니고 있네요. 자. 처형인 좀 이따가 장로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무난하게 잘 키워지고 백이어 기병 하나, 궁병 하나, 그 다음에 속궁병, 창병. 아 로동 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병이 없구나. 네 그냥 예, 속궁병 위주로 돼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대기해 봅시다. 네. 뭐 그냥 이래저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아 도시에 이제 질건 다 지어놨구나. 그 다음에 수비병 관리 들어와서 노르드 전사 궁병 백이어 궁병 산란 맘루크 하나 만들고 허스칼 하나 그 다음에 로독 정규석 궁병 네 만들고요. 정의석 궁병 얘네가 아 저격수까지 올라가네. 네 테크가 되게 많긴 하네요 확실히. 예, 로독 애들이 아 근데 예 역시 기다리는 거는 어우 진짜 재성비에는 안 맞아요. 너무 지루해 이거. 예. 일단 성비에는 안 맞아가지고 좀 나온 다음에 빵하고 곡물류 가고 그 다음에 일단 벨벳 한 필 레이바딘 도시 이쪽으로 한번 수도로 옮겨보고 싶으니까 네 벨벳 한번 구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디아가 아니라 산란 쪽에는 좀 팔든가 아마 그러겠죠. 네. 어 뭐야. 자, 벨기어 왕국은 크게 경로했다. 그래가지고 노르드 왕국에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노르드가 지금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긴 하나? 일단 네, 좀 이따가 아마 그 반응이 올 거예요. 애들이 지금 벨기어가 케르지트하고 전쟁 중인 상황이어가지고 벨기어가 케르지트랑 전쟁을 끝내면 노르드랑 전쟁을 할 거고 아니면은 뭐 네, 그냥 계속 케르지트랑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휴전한다는 가만히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자, 아 정확히는 셋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벨벳, 리맨, 리네는 많은데 이게 벨벳은 대체 어디서 파는 건지 이거 참 어느 동네 특산물일 것 같긴 한데, 네, 자 아마레드로 일단 출발해 볼게요. 저번에 리렌 하나 얻어보겠다고 여기까지 한번 왔던가? 자, 케르지트와 노르드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되게 뜬금없네요. 뭔가 느낌이 일단 염료 하나 염료도 하나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니까 이것도 하나 구매해두고 다음은 바리의 도시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노르드는 좀 시간을 벌 수 있을 거 응? 뭐야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좀 뭐 지금 아 노르드가 그 로독이랑 지금 전쟁 중이었지? 네 시간 버는 건 개뿔이고 지금 로독 막으려고 급하게 휴전협정 맺고 그냥 바로 떠난 감이 없잖아 있네요. 자 아마레드 일단 들르긴 들렀었고 툴가로 이동합시다. 다음은 근데 리렌이라는 아이템이 있긴 한가? 노트 쪽에서 아이템 이런 거 못 보니까 네
얘는 일단 못하고 로독과 산란술탄 간에 휴전 협정이 만료되었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 산란 애들이 천천히 이동해주고 있네요. 아, 산란이란다. 네, 수아디아. 아, 수아디아란다. 크레지트 칸국. 양모직물.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가가지고 이걸로 하자고 막, 예, 땡강 한번 피워볼까요? 리렌 찾는 게 하도 어려워가지고, 이카무르. 자, 이카무르 같은 경우는 상품상인 양모직물, 모피랑 향신료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주 그냥 이런 거지 같은 거. 역시 칸이다. 병력화는 들을 게 많아요. 하여튼 간에, 네. 야, 이렇게 싸워도 586명, 예, 586명이나 남았어. 대박이긴 하네요. 하여튼 간에, 자. 양모, 모피, 그 다음 피혁, 가죽, 양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 볼 만한 게 리바체그. 리바체그가 양모, 그 다음 실크 원자재. 이건가? 실크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일단 싸니까 좀 구매를 해볼게요. 네, 뭐 싸긴 싸니까. 나 어디 가서 팔면 또 비싸게 팔리든가 하겠죠. 네. 자, 할 거다 했고, 배기어기사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배기어기사는 몸값이 33원. 더 싸네. 네, 맘루크보다 싼 게 수아디아 기사고, 그 다음 기세, 수아디아보다 싼 게 배기어기사고, 이렇게 되나 보네요. 자. 정의 창병에 정규 석궁병, 그 다음에 로독 정규 이거 하나 만들고 배기어기병 하나, 석후병 궁병 하나. 호스칼 하나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쿠로우로 이동해 봅시다. 어, 실크 원... 엄청 비싼 거구나 이거. 와, 630원이나 하고 있네 여기. 와, 엄청 비싼 거였네 이거를. 야, 저거 반값에 샀다고? 와, 대박이다. 네, 일단 되게 반값도 아니고 한 4분의 1 값이었나 아무튼 그랬죠. 네, 아무튼 어떻게 또 되게 비싼 거 좀 싸게 샀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사라고스 쪽에다가, 아, 한번 털렸구나 얘네. 뭐야, 그 와중에 연애 열고 있어? 참네. 어? 리넨. 근데 이거 맞았죠? 리넨이었죠 아마.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온 김에 토너먼트에 오랜만에 참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 돈 걸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그리고 영상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끊었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야, 좀 빨리 좀 와봐, 빨리. 제발. 아우, 쓰러졌고요. 어, 아, 아무튼 올라는 왔네요. 자, 일단 돈 건 다음에 다시 한번 참여해봅시다. 그래, 1대1 승부 좋지. 뒤에 누워있는 것 같은 거 기분 탓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번 수령이었던 것 같은데, 이 외모가 약간 익숙한 거 보면. 자. 아, 숙련된 전사였구나. 수령 아니었네. 좋아, 어부지를 끝을 보여주지. 자, 한 방에 썰어버리면은, 어, 이분이 수령이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무난하게 끝나죠. 자, 정리 끝났고요. 당당하게 달려가서 머리통을 그냥 다 찍어버리고, 어, 정리 끝났고, 자, 다음. 다음! 더 다구리 한번 잘 치고 있어봐. 네, 여기서 다 정리한 다음에 빨리 합류하라고 합시다. 자, 아, 뭐야. 아, 아, 어떻게 2타째에도 마무리를 못하냐. 에이, 이거 참, 굳이 3타를 쳐야 돼? 자,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는 고용된 검사구나. 원자한테 맞는, 어, 아, 좀 맞으면서 좀 버텨줬어야 됐는데. 아, 이거 바로 그냥 쓰러지네. 역시 한 손검이야. 빠르긴 빨러.
자, 무난하게 정리해냈습니다. 다음은 100디나를 걸고 다시 한번 참여해볼게요. 토너먼트 끝날라면은 몇 회전까지 가야됐더라? 예, 수령 발리아 그대로 쓰러지고요. 아 근데 거물자매 정도면 쓰러질만하지. 네, 여성농민 최종 테크인데 쓰러질만도 하죠. 자, 자 정리했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좋아, 이제 1대1이구만 그래, 양손검 정정당당한 승부가 되겠구만. 자, 한번 덤벼봐. 치고! 아, 예, 방어를 좀 오래하고 있어가지고. 어우, 예, 거참. 자, 아 뭐야, 아저씨 왜 한방에 쓰러져요. 아니, 일단 승리했습니다. 네, 귀부인 벨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고, 귀부인 미쳇. 아무나 한번 꼬셔볼까? 어? 저 꼬셔졌네? 어 이런.. 어? 예, 벨카 대충 그냥 대충 꼬셔봤는데 이게 또 꼬셔지네요. 라그나, 예, 충성은 안되고 일단 뭐 어떻게 향상 관계도가 또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자, 벌드렛, 아 같이 참여했었구나. 반갑습니다. 자, 빌리아, 어 흠모드립이 어 되는구나. 오, 자 벨카랑 관계도가 되게 괜찮아졌습니다. 네, 근데 대체 왜 괜찮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일단 괜찮아진 건 괜찮아진 거니까. 자, 사라고스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리렌하고 구매할 건 다 구매한 것 같죠? 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레이바딘으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어! 로독과 노르드가 네, 평화협정을 맺었고, 로독과 산란술탄이 전쟁을 하고, 산란과 케리지트가 평화조약을 맺었고, 자 스와디아와 로독 간의 휴전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판도가 뒤엎어지네요. 카운팅 히얼 계속. 뭐야, 어 재단장 필요하다. 공고, 아 벨벳, 리넨이 아니라 벨벳이었네. 벨벳이었네. 아니 근데 벨벳은 대체 어디서 파는거야? 실크 원자재 이런것도 아니고, 리렌도 아니고, 공구도 아니고, 염료도 일단 구매는 해왔는데 이것도 아니고. 양모직물, 철 이런것도 당연히 아니고. 어 근데 실크가 되게 비싸네. 팔자 이거. 네, 일단 안되는거 확인했으니까 빠르게 좀 팔아줄게요. 그 다음에 치즈하고 이것도 다 살거 사고, 할거나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잠깐 해가지고 허스카라고 이런거 다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재미있게 잘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